아, 그래서 잠시 후에 함께 하실 두 번째 경기, 인도네시아 경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A조에서는 최약체라고 평가받은 팀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네. 하지만 첫 경기에서 쿠웨이트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상태였습니다. 네. 더구나 다음 경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중동 야구 쿠웨이트였고요. 아, 그래서 8강 진출 후에 대진을 생각해 볼 때, 아, 조 1위까지 가야 한다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박종환 감독, 그리고 우리 선수들, 심적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3점이 문제가 아니라 대량 득점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네. 아, 96 아시안컵 본선 조별 A조, B조, C조의 경기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쿠웨이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변이 일어난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이변이라고 할수 있으면은 역시 그 경기하고 이란과 이라크, 이란이 전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게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C조에서는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게 2대0으로 발목을 잡혔고요. 일본이 2대1로 시리아를 꺾으면서 출발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회 대회 우승국이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유학 1세대라고 할수 있는 미우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좋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지목을 받았었죠. 네, 그럼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제1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본선 A조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경기가 펼치는 96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주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죠. 4조에서 예선 성적이었습니다. 96년 12월까지 양팀 상대 전적입니다. 36번 싸웠는데요. 30승 3무 2패. 우리 대한민국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그렇습니다. 1975년 이후는 17연승을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대한민국 팀이 우위에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네. 하지만은 경기의 분위기, 쿠웨이트하고 무승부를 기록한 인도네시아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쉽게 아랍에미리트와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이 삼술 마이딘 싱가포르 출신인데요. 첫 국제 심판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유명한 심판이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명성을 쌓은 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막은 잠시 잘못 나왔는데요. 네, 현지 자막이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시리아의 아시안컵 예선 경기에서도 그렇고 네. 이 공동 무대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는 자막이 잘못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잠깐 아까도 나왔지만요. 조별 예선을 통과했고 사상 첫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진출한 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예선 선수의 5명이 포함되면서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네, 대한민국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김병지, 수비는 김판근, 허기태, 그리고 김주성이 자리잡았고요. 허리지영에는 노상래, 고정은, 하석주, 이영진, 유상철. 공격수에는 김도훈, 황선홍입니다. 감독은 박종환 감독. 전형적인 352 시스템을 가동하는 모습인데 네. 역시 3백이라고 하면 스위퍼 시스템 김주성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3명이 수비를 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에는 카르티고, 수비 중에 세티아부비, 하디시스, 투메라, 테쿠아리, 수디르만, 그리고 프루타, 야란과 바드리아완, 공격에는 와비아, 사크티, 감독에는 다누르 윈도우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전에서 골을 기록한 와비아 선수와 프루타 선수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네. 오늘 심판을 맡고 있는 삼술 마이딘.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심판이고요. 우리 K리그에서도 심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주심을 본 경험이 있는 네. 그 정도로 명성을 쌓았던 그런 주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병지 선수의 애띤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유니폼도 저 때는 저런 색깔이었군요. 네. 자, 전체적으로 붉은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디자인은 많이 달라졌죠. 네. 인도네시아 뭐 이 당시만 해도 약체로 평가를 받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 그리고 해외 유학 등을 많이 보낸 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주심 휘슬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을 하겠고요. 상위 붉은색 그리고 하의가 검은색 유니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종환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전에서 승부를 기록할 때 미드필드 네. 지역에서의 그 빠른 패스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그런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압박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드부터 강화를 하면서 대량 득점을 노리겠다는 의도인데요. 지금은 흔하지 않은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은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 4백과 3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일자 수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스위퍼 시스템이었어요. 뭐 김주성 선수가 그 스위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뭐 최근 2002년 전까지는 홍명보 선수가 그 역할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드로인. 중앙선 부근입니다. 센터 서클 뒤로 약간 흘려주는데요. 다시 반대편으로 길게 한번 연결해 봅니다. 아, 그러나 트래핑이 정확치가 않고요. 헤딩 공방전 센터 서클 중앙까지 왔습니다. 왼쪽으로 흘려주는 인도네시아. 글쎄, 미드필드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 많은 게 눈에 띄네요. 골라인 아웃이 되는 장면인데 네. 사실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압박이 강하다면 이 선에 배우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내주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한 번의 패스에 의해서 측면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왼쪽에 고정훈 잡았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아,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협력 수비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개인 전술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선수에게 못 미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지만은 네. 협력 수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경기 시작 전에 그 박종환 감독의 출사표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으로 수비의 불안을 꼽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경기에도 실점, 뭐 득점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안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량 득점을 하면서 실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다면은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었겠죠. 네. 센터 서클 중앙에서 노상래가 뒤로 연결합니다. 김주성, 오른쪽에 김판근, 중앙선 넘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데요. 길게 패스, 김도훈 가슴 때리고 아, 기회인데요. 아, 수비수가 먼저 쳐냅니다. 석주, 유상철에게 준다는 게 약간 정확치가 않았고요. 인도네시아 역습, 왼쪽으로 열어주네요. 대한민국 황선홍 빠르게 질주하는데요. 아,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멀리 걷어냅니다. 지금 뭐
김병지 선수를 제외한다면 현역에 있는 선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뭐 거의 선수 생활을 다 은퇴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선수 구성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명성뿐만 아니라 실력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선수로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네, 김판이 다시 찔러줬는데요. 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팀의 강점, 공격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황선우 선수, 김동훈 선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이고 네. 뭐 김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최다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14골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투톱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대량 득점으로 갈 수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을 박종환 감독은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아, 속주 찔러준 패스, 고종이 달려가는데요. 다시 안쪽을 봅니다. 페널티 근처까지 다시 뒤쪽으로 하석주 찔러준 패스. 아 그러나 글쎄 경기 초반이라서 그런지 몸이 안 풀렸나요? 정확치가 않습니다. 패스가 김판근 안쪽으로 깊숙하게 열어줍니다. 아 그러나 옆줄 벗어나면서 인도네시아의 드로인.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은 너무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초반 뭐 대량 득점을 위해서 골 욕심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같이 호흡을 맞추는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깊숙이 아 열렸어요. 김핸데요. 아 그러나 먼저 인도네시아 수비 다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반대편을 길게 연결. 아 고종은 한 명 제치고요. 페널티에 박스까지 열어줍니다. 황선우 헤딩. 아 좋아요. 골. 첫 골이 터집니다. 아 김도네 멋진 발리슛.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아 골이 일찍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은 글쎄요 거의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측면에서 완전히 열어주고 네. 이것을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간 장면에서 황선우 선수가 제대로 떨궈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체 없이 한 박자 빠르게 슈팅을 했기 때문에 뭐 카르티코 골키퍼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비수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도훈 선수가 바로 발리슛을 연결했기 때문에 수비수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에서 황선우 선수가 헤딩하는 장면에서 네. 수비수가 한쪽으로 쏠리는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김도훈 선수를 놓치고 낙하 지점을 놓쳤던 것이 첫 실점의 원인이 된 것이죠. 아, 박종환 감독이 뭐 기분이 한층 좋아졌겠는데요. 아, 전반 5분에 첫 골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기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석주 다시 반대편을 길게 연결 페널티 박스까지 흘려주는 패스가 인도네시아 볼이 됐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네. 결국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신체적 우위가 없기 때문에 네. 몸싸움이나 공중볼 다툼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팀은 대한민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크로스를 이용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양 측면에서 고정훈 선수가 그리고 김판근 선수가 열심히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상래 선수, 유상철 선수가 또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하석주 달려가면서 공을 잡아냅니다. 반대편 길게 넘어가는데요. 아,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쳐냅니다. 코너킥. 아, 김도훈 선수 첫 골을 시원하게 터뜨렸어요. 김도훈 선수가 아름다운 골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네. 뭐 K리그뿐만 아니라 A매치에서도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그 당시 별명이 갈색 폭격기였습니다. 김도훈 선수. 빗셀 고베, J리그도 경험을 했고 특히 성남이라에서 선수 막판에 많은 골이에요. 골이에요. 황선우 선수의 골이 바로 터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대량 득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크로스 그것을 황선우 선수가 정확히 머리를 갖다 대면서 골로 연결을 시켰는데 네. 인도네시아 수비수들이 낙하 지점을 제대로 못 잡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아, 지금 공중골에서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우세했기 때문에 노상래 선수의 코너킥이었는데요. 황선우 선수가 강하게 헤딩슛. 지금도 황선우 선수가 헤딩슛을 할 때 같이 몸싸움을 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5분 약간 지난 시간인데 2대0으로 크게 앞서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 2대0 두 골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전반 5분, 전반 7분 김도훈과 황선홍 선수가 각각 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앞서나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다시 김판근이 대각선 앞으로 헤딩을 떨궈주는데요. 고종은 그러나 태핑 좋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지금 수비에 급급하고 있고요. 박종원 감독이 경기 전에 인도네시아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대량 득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현재까지는 그 작전이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싸움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고 네. 효과적인 역습조차 발휘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경기 주도권을 대한민국 팀에게 내준 상태죠. 그렇습니다. 다시 오른쪽 김판근. 지금 오른쪽 왼쪽 뭐 지금 인도네시아 수비로서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 전환 속도도 빠르고 방향 전환이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실책 인도네시아 역습입니다. 그러나 잘라내는 대한민국 수비. 지금 뭐 김주성 선수도 보이는데 원래 공격수로서도 이름을 많이 날렸던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뭐 선수 말년에는 수비수로서의 명성도 대단했죠. 네. 요즘에는 뭐 해설위원으로서도 활약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그리고 해설위원으로서도 활약이 대단하고 글쎄요 뭐 야생마라고 불릴 정도의 선수 시절에도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네. 뭐 대단한 축구인이면 분명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외모 면에서 그리고 실력 면에서 가장 뭐 인기도 많았고요. 여자 팬들도 많이 몰고 다녔던 김주성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카다 히데토시 선수가 아시아를 평정하기 전에는 김주성 선수가 완전히 장악을 했었죠. 그렇죠. 차석주 두 명, 세 명까지 칩니다. 하석주 선수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은 네. 이 당시에가 최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기용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왼발의 달인으로서도 유명했던 하석주 선수였는데요. 프리킥 능력, 돌파 능력, 네. 그리고 수비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있고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4번 투메라 선수가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태클이 깊었는데. 뭐 인도네시아로서도 답답하죠. 뭐 공중볼 경합도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잔패스 실수도 많은 상황. 지금 선수를 놓치는 장면은 거의 없는데 네. 낙하 지점을 못 잡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장면도 상당히 좋은 지점인데요. 좋죠. 올립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골키퍼 먼저 펀칭. 다시 헤딩으로 밀어넣습니다. 인도네시아. 저런 지금 방금 보신 저런 장면. 저게 뭐 실수라고 보면 좀 그렇겠지만 저런 장면 하나하나가 모여서 득점으로 연결이 또 안 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쿠웨이트전에서 나타났지만은 미드필더의 숫자를 높인 대한민국한테는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의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96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반칙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하리시스 선수죠. 인도네시아 진영 중앙선 부분에서 볼을 돌립니다. 안쪽 찔러준 패스. 그러나 막히면서 인도네시아가 뭐 좀처럼 역습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만큼 미드필더가 강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앞에 찔러줍니다. 이때 황선우 선수 할 때 없어요. 옵사이드서가 선언이 됐지만은 네. 지금 황선원 선수의 특유의 몸돌림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사이드 트랙으로 완전히 뚫는 그렇기 때문에 득점 찬스를 보다 많이 만드는 그런 스트라이커거든요. 지금도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고종호 선수와 2대1 패스가 좋았고요. 뭐 업사이드 되긴 했지만 저런 장면 뭐 계속 나와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자기 정에서 공을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옆줄 라인 벗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당황한 듯한 모습이 역력하네요. 네. 결국 순간적으로 전술 그리고 팀 플레이가 무너진다면은 개인 플레이의 우수성을 갖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갖고 오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전술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오른쪽으로 이때 다시 커트냅니다. 하석주 길게 연결.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먼저 중앙선 분에 잡습니다. 다시 뒤로 돌리는 인도네시아. 다시 잡혔죠? 하석주. 대각선 앞으로 길게 연결. 그러나 이번에도 끊깁니다.
아직 김수 선수가 스위퍼 역할로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4백 라인하고는 약간 뭐 다른 스타일이겠죠? 그렇죠. 사실 1차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인마크하고 협력 수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저 당시에는 스위퍼 시스템을 하면서 김주성 선수가 스위퍼로서의 2선에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면서 협력 수비를 하고 대부분의 수비수들은 데인마크에 추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헤딩으로 연결. 이영진. 다시 고종훈에게. 허기태. 고종훈. 황선홍인데요. 아, 좋아요. 패스. 고종훈 다시. 아, 잘 내줬어요. 황선홍 제치면서 그대로. 아쉬운 장면이네요. 지금 고종훈 선수와 황선홍 선수의 원투 패스도 좋았고, 네. 문전으로 갈 때 마지막 순간에 볼 트래핑이 길었을 뿐이지 그 볼 트래핑만 제대로 됐으면 슈팅까지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수비 한 명까지는 제쳤지만 마지막 한 명 다시 잃지 못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친 황선홍. 선수 대단하네요. 네. 지금 같은 장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놓고 슈팅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볼을 꺾는 볼 트래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아, 그 트래핑이 다소 짧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황새라는 별명을 가졌던 황선우 선수인데요. 뭐 황선우 선수 하면 2002 월드컵 첫 승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죠. 네. 유상철, 왼쪽 화석백에 고정은, 발 빠른 고정은 이제 뒤로 돌립니다. 오른쪽 중앙선 부근에서 김팡근 길게 연결. 아, 김도훈 선수를 봤는데 가슴 트래핑 찬스입니다. 아, 좋아요. 이랬어요. 황선 슛! 골입니다. 아, 이번에도 순간적인 공격 루트였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뚫렸습니다. 글쎄요, 인도네시아 수비수들이 공중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볼에서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측면 쪽으로 완전히 내줬고, 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황선홍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경기 초반 3대5로 앞서는 대한민국입니다. 황선홍 선수가 차분하게 세 번째 골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두 번째 골, 두 개째 골을 연결시키는 황선홍. 아, 이때 뭐 인도네시아로서는 뭐 약간 오를만한 기세가 다시 꺾이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와 무승부, 그 분위기를 이 경기까지 끌고 갔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 초반에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대한민국 팀은 아랍에미리트 개최국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조 1위 수성에 어느 정도 먹구름이 꼈었는데, 네. 전반전만 3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갖고 온 상태죠. 네. 이대로 가다가 뭐 3대0, 후반전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전반전에도 더 선취골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오른쪽. 자, 수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아, 지금 올라갔어요. 네, 반대편을 길게 연결했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아, 그러나 이번에도 차단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팀은 뭐 전반 초반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역습 다시 유상철 빠르게 진짜 갔는데요. 아, 잘 내줬어요.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오른쪽 김도훈. 반대편으로 헤딩. 아,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빠른 공격 루트를 갖고 있고요. 뭐 한두 번 패스에 공격 지점까지 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로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선 부분까지 왔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연결해 주는데요. 다시 왼쪽으로. 아, 저 이번에는 태클이 약간 깊었죠. 깊었습니다. 지금 백태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는 백태클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멕시코전에서 아픔을 좀 봤죠. 네, 우리 하석주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축구 모습이기 때문에 백태클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허용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는 프리킥, 인도네시아. 그대로 슛을 한번 날려보는데요.
수비수 맞고 나왔습니다. 페널티 근처까지 왼쪽에서 반대편에 올라갑니다. 아, 그럼 인도네시아 공격수 일단 잡았고요. 화석주가 따라가 봅니다. 자, 위험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볼 처리를 깔끔하게 해야겠죠. 네. 연결 이대패스 효과 그대로 슛. 네,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뭐 첫 번째 슈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반 2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수드리만 선수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글쎄요 괜찮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결국은 패스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있고 네. 개인 능력에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 96년 아시안컵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 석점이 나면서 3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황천호 선수의 두 골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서 같은 골이었어요. 뭐 황성훈 선수 전남 코치로서 최우수 코치 상도 수상을 했고 지금 잉글랜드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네. 선수 시절에도 대단했고 지금도 뭐 차근차근 지도자 수업을 밟아가면서 우수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황선홍 선수 같은 경우는 뭐 J리그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고 그 당시 J리그 진출한 선수가 몇 명 있었죠? 그렇습니다. 홍명보 선수, 황선홍 선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수 말도 대단했죠. 하석주 선수도 있었고요. 김도우 선수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진출한 선수가 없었고 이후에 진출했었죠. 그렇군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뭐 유럽리그에서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유럽리그 진출한 선수는 없었고요. 지금 뭐 이영표 선수나 뭐 박지성 선수, 설기현 선수까지 해외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분데스리가에 도전을 한번 했다가 네. 부상이 겹치면서 다소 그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업사이드에 걸리는 모습이죠. 네. 인도네시아에 들어있군요. 하석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 당시에는 이렇게 코에 테이핑하는 게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그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조금 더 준다는 네. 그런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코에 테이핑을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우리 진영 오른쪽 페널티 에리 박스 바로 모서리 부근에서 프리킥 차겠습니다. 하석 선수가 손을 사용해서 반칙을 범하는 장면인데요. 그대로 슛! 그래 김병 선수가 가볍게 잡아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네. 직접 슈팅에 의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보기에는 슈팅이 그렇게 뭐 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트플레이로 해서 득점에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축구가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다소 투박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대한민국 팀이 세 골을 기록하는 장면들은 모두가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깔끔하고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뭐 궁도덕이가 없는 슛이었고요. 그렇죠. 3대 0이라는 숫자가 말해두듯이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고플레이인데요. 지금은 쉽게 오프사이드. 정말 아쉬운 장면인데 네. 지금 황선우 선수가 한 반걸음 정도 앞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황선우 선수가 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렇죠. 고준 선수 끝까지 달려가 보는데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로 유명했던 고준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1980년대 말에 뭐 AC 밀란의 뭐 사키 감독이 압박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고 1990년도에 뭐 독일이 압박 축구를 하면서 미드필더 지역으로 압박이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네. 거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황선우 선수 같은 스트라이커의 움직임 저런 움직임이 득점과 많이 연결됐었어요.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이번에도 세련된 플레이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뒤로 약간 김판근이 반대편 깊숙하게 봅니다. 고정은 헤딩을 떨궈주고요. 넘어가셔서 김도훈 그대로 슛! 지금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계속된 공격 황선홍 아쉽게 인도네시아가 골을 잡아냅니다. 지금 김도훈 선수의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네.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찔러준 패스 김도훈이 머리로 잡아냈고요. 바로 발리슛이었는데 아 운이 좋지 않게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지금 카라티커 골키퍼도 깜짝 놀라는 장면이었어요. 네. 인도네시아 골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뭐 저러다 보면 한 골, 두 골 계속 나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앞서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요. 네. 다소 너무 역습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비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대 1 패스 왔고요. 하석주 한 명 제치고요. 아, 그럼 이번에는 무리한 개인기였습니다. 지금 수디르만 선수가 반칙으로 끊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수드리만 선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반칙으로 끊게 잘한 것이죠. 맞죠. 하석주 선수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돌파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약간 먼 거리 유상철 선수를 보이는데요. 아 그대로 슛! 수비수 맞고 아 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상철. 유상철 선수 K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할 정도로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유상철 선수도 사실 현재 축구 팬들, 어린 축구 팬들에게도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일 거예요. 그렇죠. 최근까지 뭐 현역 선수로 뛴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또 KBS 해설위원으로 많은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고정은 안쪽으로 길게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하석주. 인도네시아 골 잡나요? 그럼 다시 이영진이 김주성에게 아 김주성 선수 스위퍼 역할 맨 뒤에 혼자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스위퍼 역할을 하면서 패스의 시발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워낙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종은 반대편 김판근에게 김판근 심한 태클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김주성 왼쪽에 하석주 안쪽 길게 패스 돌면서 터닝 슛! 아 이때 반칙 아 노상래 선수가 슛을 날려봤지만 그 전에 반칙입니다. 테쿠아리 선수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 반칙이 났는데 네. 글쎄요 측면 쪽으로 활용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공격 루트를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성도 있죠. 네, 이제 오른쪽에서 반대편을 봤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이번에 볼 잡았습니다. 안쪽을 길게 찔러준 볼. 그러나 먼저 차단하는 하석주. 수비가 지금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네. 다소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고정훈, 김도훈 1대1 패스. 아, 좋아요. 좋습니다. 고정훈 페널티 박스까지. 패스 황선욱 슛! 아! 아쉽습니다. 아, 황선수 슛할 때 임팩트가 정확치가 않았고요. 지금 황선욱 선수가 인사이드로 정확히 밀어넣는다는 것이 네.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정훈 네. 선수가 완전히 측면을 공략했거든요. 아 고정훈 선수의 왼쪽 측면 돌파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스피드를 활용한 고정훈 선수. 인도네시아 왼쪽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96년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안쪽 길게 연결 황선홍 달려가 봅니다. 아 몸싸움에 지지 않아요. 살려냅니다. 황선홍 한 명 제치고요. 크로스 연결 반대편 고정훈 헤딩 아 그럼 골키퍼 정면입니다. 고정훈 선수가 헤딩까지 갖고 갔지만은 뭐 위력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황선홍 선수가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5번 테쿠아리 선수는 인도네시아의 뭐 스토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몸싸움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쿠아리 선수가 인도네시아 수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황선홍 선수를 완전하게 놓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자기 지역에서
공격 루트를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왼쪽 옆줄 따라 올라가는데요. 노상래 선수가 차단 다시 하고 인도네시아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페널티 박스까지 왔는데요. 인도네시아 볼을 선언합니다. 박종환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기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당시에 벤치에 있는 멤버도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코너킥 헤딩으로 떨궈주는 인도네시아 오른쪽.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비수가 2명, 3명까지 이렇게 협공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패스의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면도 호흡도 맞지 않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허기태 연결해 주고요. 황선홍 연결됩니다. 좋아요. 황선홍 빠르게 질주하는데요. 수비 둘, 공격 둘. 그대로 한 명 제치고요. 잘 내줬어요. 하석주 그대로 슛. 수비수 맞고 골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황선홍 선수가 돌파한 후에 욕심부리지 않고 내줬거든요. 네. 지금 하석주 선수가 슈팅하는 장면에서 반대포 빠르게 갖고 갔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골문을 보면서 수비수가 몸을 날리는 시간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네, 황선홍 선수의 욕심 안 내는 플레이 좋았고요. 지금도 볼을 트래핑하고 슈팅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슈팅으로 갖고 갔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코너킥 잘 올라갑니다. 헤딩! 이번에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유상철. 유상철 선수의 헤딩 슛은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플레이인데요. 그렇죠. 유상철 선수가 득점력이 있다는 것은 월드컵에서도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었죠.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인가요? 그 벨기에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선수도 바로 유상철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득점을 했었었죠. 네. 98년도에는 그 전 경기 네덜란드전에서 5-0으로 크게 졌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 벨기에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멕시코전에서도 백태클레이한 태클레이에서 패배를 당했었고 네. 네덜란드전에서는 대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벨기에를 이길 수도 있었던 아쉬운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유상철 선수의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른쪽 고정훈 왼쪽입니다. 뒤쪽으로 이영진에게 김주성. 김주성이 경기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비 진영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의 압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가 공격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네. 인도네시아 오른쪽 한번 파고들어 보는데요. 앞에 이영진이 있습니다. 다시 볼 뺏기면서 고정은 빠르게 질주합니다. 중앙선 넘고요. 이번에도 옵사이드를 의식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3명의 공격수가 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네. 고정훈 선수가 도패에 들어갈 때 3명의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런 모습은 아쉬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31분 넘어가는 시간 대한민국이 3-0으로 인도네시아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유상철 왼쪽에 고종을 받습니다. 고종은 좋아요. 길게 헷. 그러나 이때 다시 옵사이드인가요? 글쎄요. 지금은 옵사이드가 아닌 듯 보였거든요. 그러면 선심이 자신 있게 되는 모습이 글쎄요. 이때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신태용 선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노상래 선수를 뺍니다. 노상래 선수가 부상 같지 않아 보이는데 네. 신태용 선수를 넣는다는 것은 역시 미드필더진에서의 공격력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노상래 선수가 지금은 미드필더로 기용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스트라이커로서 캐논슈터로서도 명성을 그렇죠. 날렸던 선수인데요. 네, 신태용 선수. 당시 그라운드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천안 1화의 전성기를 같이 했던 신태용 선수였죠. 신태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 MVP를 두 번이나 차지했고 네. 대부년도에 신의 왕도 차지했었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김주성, 고정훈, 뭐 신태용 이런 선수들이 신인왕도 차지했고 그리고 MVP도 차지할 정도로 뭐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자신의 명성을 쌓아갔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석주 중간에 찔러진 패스 유상철이 그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뭐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부근 다시 옆줄 근처에서 그러나 이번에도 잠시 쉬어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갑자기 길게 연결 황선호 어사이드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골키퍼 1대1 그대 슛! 이번에도 골키퍼 정면 글쎄 저런 플레이 아쉽네요. 그런 득점 기회에서 득점을 해줘야 플레이도 잘 풀려나갈 텐데요. 황 선수의 1대1 찬스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찔러준 패스가 좋았고 황선우 선수 골키퍼 1대1 뭐 잘 보고 때리긴 했지만 골키퍼 물을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황선우 다시 기회예요. 다시 기회죠. 찔러준 패스 그대로 김도훈 그러나 수비수 맞고 글쎄 황선우 선수가 저 슈팅까지 가는 과정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득점 기회를 만드는 때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 장면에서 약간 아주 약간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면에서 그대로 한번 슈팅 김병지 선수가 잡아냅니다. 김병지 선수 뭐 지금도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이훈재 골키퍼가 나타났을 때는 이훈재 골키퍼가 차후 대표팀 골키퍼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1996년도에 애틀랜타 올림픽 그 지역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훈재 선수가 10kg을 감량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간염을 걸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 바로 이때부터는 이제 2002년 전까지 김병지 선수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김병지 골키퍼와 이훈재 골키퍼는 글쎄 선의의 경쟁자라고 할까요? 양쪽 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김병희 골키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골키퍼로도 잘 알려졌었는데요. 히딩크 감독 이후로는 이훈재 선수로 많이 바뀐 형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김병재 골키퍼는 순발력이 있으면서도 뭐 적절한 상황 대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고요. 이훈재 골키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안정감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각자 특징이 있고 그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감독의 특성에 따라서 기용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 교체입니다. 프란시스 웨웽캉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공격을 좀 더 날카롭게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3대0으로 진다는 것은 뭐 4대0으로 지나 마찬가지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어차피 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할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신태용 선수가 달려가 보는데요. 김판근 잠시 뒤로 정면으로 연결해줍니다. 허기태 왼쪽에 하석주 지금 경기 초반 세 골을 넣은 이후로 뭐 결정적인 기회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골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에요. 경기 초반 대량 득점했던 한국 글쎄요 이쯤에서 한 골을 더 넣어야 할 텐데요. 고정훈 안쪽 찔러줬지만 인도네시아가 차단합니다. 득점 찬스에서는 확실히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경기의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뭐 3대0으로 앞서고 있지만 확실한 득점 찬스가 두세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골을 실패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네요. 백과리 선수의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요. 뭐 머리를 시원하게 밀었기 때문에 한눈에도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인상이 굉장히 강하죠. 네, 인도네시아 수비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중앙선 빠르게 넘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왼쪽을 한번 슬쩍 봤는데요. 다시 오른쪽 연결 반대편 그러나 여의치가 않아요. 페널티의 모서리 부근까지 왔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그다음에 슈팅 날려보나요? 슈팅! 인도네시아 뭐 안쪽으로 파고들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페널티 근처에서 그냥 중거리 슛만 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네. 지금의 장면도 파고들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슈팅을 날려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거리 슈팅 같은 경우도 뭐 과감한 중거리 슈팅은 좋지만은 네. 확실히 각도가 있을 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자막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약간 안 맞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위치나 그런 것도 지금 정확치 않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 그 중계는 뭐 현재보다는 낙후됐기 때문에 저런 일이 좋아요. 지금 페널티 근처까지 왼쪽 떨궈집니다. 하석주 안쪽으로 고종훈에게. 고종훈 이번에 제칠까요? 반대편 크로스 연결. 인도네시아 수비가 쳐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낙하 지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릴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주 선수가 뭐 공격까지 와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영진 오른쪽에 김판근에게. 지금 이 대표팀을 보면요, 김판근 선수가 30살로 가장 많고요, 김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선배 후배 이렇게 같이 섞여서 최고의 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주장이 김판근 선수였죠. 네. 뭐 김판근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축구에 대한 열정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4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컵 본선 A조 경기 3대 0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뒤쪽으로 살짝 밀어봅니다. 고정은 그대로 슈팅! 수비수 맞고 다시 하석주가 뒤쪽으로 연결해줍니다. 방향전환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줘야죠. 김판근. 김판근의 송구 패스. 앞쪽으로 황선홍인가요? 지금 태클이 심하게 들어갔는데 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황선홍 선수가 맞습니다. 오른쪽까지 와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선홍 선수는 글쎄요, 마무리 능력만 조금만 더 좋았다면은 거의 100% 만족시켜줄 그렇죠. 스트라이커인데요. 네. 그리고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를 네. 끌어내는 움직임. 그리고 측면을 돌파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움직임.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좋아요. 이번에도 아쉬웠습니다. 황선수의 헤딩. 이렇게 살짝 벗어나면서요. 파포스트를 겨냥해서 헤딩 슛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빗나가는 장면입니다. 네. 황선홍 선수 같은 경우는 뭐 94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특히 94년 독일전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94년 독일전에서의 그 골 세레머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얼마나 골을 넣고 싶었으면 그런 세레머니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98년 좋죠. 지금 하석주가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비수 먼저 태클. 하석주와 고정훈의 왼쪽 돌파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 수비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황선홍 이야기를 더하자면은 네. 1998 월드컵에서는 그 전에 평가전에서 부상하다면서 한 그렇죠. 경기도 못 뛰는 불운을 네. 좀 겪었고 뭐 2002년에 그런 불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죠. 코너킥 연결.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지금 엉키는 상태인데요. 인도네시아 볼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42분 지난 상황.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 석점이 났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득점 기회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앞쪽을 봤는데요. 헤딩으로 연결. 인도네시아 오른쪽으로 빠르게 파고듭니다. 앞에 고정훈. 저렇게 빗맞은 볼이 또 위기를 자초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수비수들이 포지션이 겹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협력 수비라는 모습은 좋지만은 지금처럼 포지션이 완전히 겹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드로인. 하석주 연결할 때 다시 옆줄 벗어났습니다.
28번 와비아 선수인데요. 뭐 인도네시아의 주 득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 와비아 선수하고 푸르타 선수 쿠웨이트전에서도 한 골씩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선수입니다. 고정 연결, 발 빠르게 왼쪽으로. 아, 잘 봤어요. 김도훈인가요? 김도훈. 근데 한번 제치면서. 아, 이겼어요. 슛. 아, 수비수 맞고요. 다시 연결됩니다. 잠시 뒤쪽으로. 세련태 모서리 부분까지. 아, 지금 들어갈 듯 들어갈 듯 안 들어가거든요. 글쎄요. 반대편 고정은. 아, 지금은 아, 욕심이죠. 연결하면서. 우상철 뒤로 측면을 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김상근이 따라가 보는데요. 다시 반대편 크로스 연결. 세련태 근처까지 정면 그대로 헤딩. 아! 아, 그대로 슛이었는데요. 유상철의 캐논슛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습니다. 자, 유상철 선수의 캐논슛도 좋고 네. 뭐 측면 쪽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좋은데 그 전 장면. 아, 지금 유상철 선수의 슈팅 장면이죠. 아, 제대로 맞았는데요. 마지막에 휘면서 왼쪽 모서리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 전 장면 측면을 완전히 돌파하고 중앙으로 내주는 플레이.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득점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주 좋았죠. 고정훈 선수가 따라가 보는데요.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감각적인 패스. 굉장히 좋네요. 양쪽 네.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도 좋고 중앙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재치 있는 패스도 좋고요. 네. 다시 한번 아~ 슈팅! 이번에는 정면! 가라투프 골키퍼의 선방이에요. 네, 김팡우 선수가 한번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뭐 측면 쪽에서의 활약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중앙에서의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 다시 수비 진영까지 내려왔습니다. 앞뒤로 연결. 아, 이때 주심 휘슬을 부르면서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반전 3-0으로 인도네시아를 앞서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계속 이어 보내드리겠습니다.